이 녀석도 실패네. 좀 심해서 하지 그래? 며칠째 제빵실에만 틀어박혀 있잖아 너. 쉴 새 없다. 앞으로 12일뿐이 안 남았거든. 그런데 말이다 김탁구, 너 그날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더라? 뭐를? 유영 씨 얘기 말이야. 무슨 일 있었니? 무슨 일은... 몰랐어? 난 그동안 계속 유경이 만나고 있었는데 유경이가 너한테 생각보다 비밀이 많구나. 거짓말하지 마.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, 그치?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가 본인한테 가서 직접 확인해보든가. 그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앤 훨씬 더 똑똑하고 야망이 커. 결코 너 같은 녀석한테 만족할 여자가 아니야. 저녁 먹었냐? 다녀왔습니다. 선생님 계십니까? 선생님, 안에 계세요? 선생님, 설마 이 발효종은... 그래, 맞다. 내가 가장 즐겨 먹던 놈에서 뽑아낸 거지.
내 방에 무슨 볼일이 있냐? 그게 잠시 선생님을 뵈러 왔다가. 아니 꺼라. 그래, 나한테 무슨 볼일이냐? 그게 아직 선생님의 답변을 못 들어서 말입니다. 답변이라니? 이번 경합 통과자에게 봉빵 레시피를 전수해 주실 건지 어쩌실 건지 그 대답을 아직 못 들어서요. 그래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내 방에 들어왔단 말이냐? 예. 그러면 이제 속이 시원해졌느냐? 예? 방금 전 내 발효일지를 들여다보지 않았느냐? 선생님, 그건... 그래, 맞다. 네가 본 것처럼 봉빵 발효종의 주 원료는 바로 술이다. 그러니 이제 어쩔 생각이냐? 그 발효종을 네가 한번 만들어 볼 셈이냐? 선생님, 그 발효종을 만들 수 있다면 이스트 없이도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으니 2차 경합에도 무사 통과할 수 있겠구나. 잘못했습니다. 제가 선생님의 레시피가 너무 궁금해서 그만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아니다, 그럴 거 없다. 네가 그 발효 중에 원료를 안다 한들 어차피 너한테는 무용지물일 테니. 예? 빵을 만들 수 있는 발효종 상태를 만들기까지 나는 7년이 걸렸다. 근데 너한테는 이제 겨우 12일밖에 없지 않느냐? 너에게 탁구처럼 뛰어난 후각이 있다면 혹시 또 모를까? 이 실력만으로 그 12일 안에 발효종을 찾아낸다는 건 무리다. 알겠느냐? 맛있다. 어서 먹어. 진짜 맛있다. 뭐 다른 거 시켜줄까? 더 먹고 싶은 거 있어? 저기 탁구야, 우리 저녁 먹고 영화 보러 갈래? 아, 영화는 좀 피곤한가? 그럼 뭐 할까?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나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거야. 오늘 만나면 경합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. 그래서 괜찮아, 물어봐도 돼. 왜 그 회사에 들어갔냐고 물어봐도 된다고. 아니, 안 물어볼란다. 내가 알아야 될 이유였다면 물어보기도 전에 진작 네가 먼저 얘기해줬겠지. 네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잖아. 어서 먹어.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자. 나 정말 바보 같아. 나 왜 이러고 사는지 정말 모르겠었던 거야. 그냥 자꾸만 화가 나. 화가 나서 미치겠어. 경아,
아무리 길을 써도 안 돼. 숨이 막혀 죽겠는데 숨 쉴 만한 데로 나가지지가 않아. 그냥 자꾸만 화가 나. 아무리 해도 너처럼 웃어지지가 않아. 너처럼 참아지지가 않아. 탁구야, 나 어떡해? 나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. 데이트하자.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. 어때? 유경아. 응? 너한테 너무나 부족한 남자라서 미안해.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은 내가 많이 부족해. 하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너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. 그러니까 사는 거 너무 팍팍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숨이 차도록 답답하고 버겁겠지만 내가 있으니까 날 믿고 조금만 더 견뎌줄래? 내가 어서 빨리 너 한 사람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될 테니까 그때까지 참아줄래? 이번 2차 경합도 꼭 통과해라. 응. 또 올 거지?
그래. 그만두자. 여기서 멈추는 거야, 유경아. 누구세요? 이거 서치장 찍으라니까. 당장 써. 어서! 자라, 유경아. 용서하지 마. 절대로 용서하지 말자. 실장님이 갖다 드리려고 하셨습니다. 그래, 이 사표는 수리가 됐나? 네, 오늘 오전에 인사과에서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수고했어, 미스요. 그만 가봐. 네, 사모님. 야? 닥터 유닛 병원도 그만두고 정적을 감추어? 예, 실장님. 어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. 이 살던 곳도 깨끗이 정리해버렸고요.
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한 모양이구만. 김미순이. 김미순이 그 여자가 틀림이 없는데 말이야.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수면 위로 나오게 한다. 이제는 지가 슬슬 나설 때가 됐지 싶네. 미순 씨. 괜한 씨 믿어. 지도 마. 이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 믿고. 내 아들 그림 맹근 사람들 얼굴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나씩 다시 봐둬야지.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아들 잃은 애미 심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지. 까마귀한테 심장을 파묵힌 것보다 더 쓰리고 아픈 기라예. 그런 고통도 당해봤는데 뭔들 감당 못하겠습니까? 미스 장, 자네가 수고 좀 해줘야겠네. 괜찮겠나? 걱정 마십시오. 그나저나 요즘 9일 중 회장 쪽 움직임이 바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직접 이사들을 만나 후계자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. 그래예. 그래 맞네. 이사들한테 그런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네. 그럼 결국 마중근을 불러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까? 그래. 아,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같이 불러들일 생각이네.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? 누굴 것 같나? 난 자네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. 그래. 그 아일세. 다꾸 말이야. 회장님. 혹여라도 그 아이를 잘 몰랐다고 잡아떼지 말게. 계속 그렇게 거짓말로 위선을 떤다면 그땐 정말 자네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.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여온 걸 생각하면 난 지금 당장 자네를 내쫓아도 분이 풀리지 않을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래도 30년을 넘는 세월 동안 내 옆자리를 지켜준 자네에 대한 내 마지막 도리 때문일세. 회장님. 더 이상! 날 시험하지 말게.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둬. 알겠나?